항우와 워프. 항우와 워터. 야. 딴딴딴. 아이! 잠깐만, 바른 나이가 어딨어? 이건 에바지. 그, 이제, 옛날에는 진짜, 저는 테이블에서 시절에 있었나. 그 불법풍은 막 있었던 시절이에요. 네, 솔직하게는 이 GS 에뮬레이션도 웬만큼은 그냥 그러겠지만 그래도 뭐 여름의 추억을 쌓기에는 좋은 추억은 이상 그렇게 따지. 자, 이거는 고스트 찾기거든. 이거는 딱 오, 색깔 있는 거 이번에. 원래는 이제 자, 파랑, 빨강, 빨강, 파랑, 파랑, 노랑, 노랑. 아니 뭔가 약간 파란색만 뽑으니까 좀 기분이 이상한데 뭔가. 황조빼기 창구. 저는 진보입니다. 진보가 아니야 보조입니다. 아하! 저는 보조입니다. 배스 보드 배터리.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여기 있는 거기 방해하면 돼요. 감자튀김 감자파 이렇게 방향을 오! 요시 위! 와! 이거 만약에 GS판 만약에 GS판이면 저는 바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. 자, 왼쪽만. 아 역시 야! 오! 사라져 이거는 오른쪽 간다. 아 잠깐 뭐야. 으아 야 마이오 뭐해. 이거 만약에 GS판이면 저는 벌써 끝났어요. 자 이거 오른쪽. 아 또 아니 뭐 세 번 연속이야. 오케이. 오, 야, 방금 무섭게 다녀온 거 봤나요? 아니, 근데 3연속이나 이렇게 나가면 진짜. 와. 야. 여러분, 드디어 나왔어요. 한국판에는 전혀 안 나올 수 없는. 웬 이상한 게임이 있죠? 자, 이거는 말 그대로. 이거 피하는 거냐? 카즈. 이게 제 생각에 DS판이 왜 안 되는지 알 것 같아요. 저는 대충. 자, 이렇게. 약간, 이게 그 한국에서는 검열 쫓고 간 게 아닐까!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게 한국판에서는 전혀 이거는 찾아볼 수 없거든요. 무조건 미국판이나 그런 쪽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나머지 미니게임들 다 있어요. 근데 문제는 그 두 개만 그 약간 카지노 관련된 게임만 있어가지고 저도 이 게임 처음 완전 처음 해봐요. 아까 그 미니게임 이런 거는 뭐 맨날 해봐서는 안 어느 정도 있을 건데 이런 거는 이런 거 찾기 어렵습니다. 마이오 지금
오케이. 잡았고요. 다음 오이배. 오이배네요. 이거는 왼쪽으로 그냥 쭉 가면 이렇게 앞만 이렇게 가자 서울 가서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동네 무지어집니다. 아하. 네, 20초. 네, 이거는 인형은 피해 안 돼. 솔직히 이게 혼자 있을 때 진짜 개 무서워요. 그냥. 어? 야, 이거 너무 간단하게 쓰여져 버리잖아, 얘네들. 아, 여러분, 이 바베큐? 아, 이거는 약간의 좀 컨트롤이 필요해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이게 살짝 가야 돼. 살짝. 이게 살짝 가야 돼. 살짝. 아! 이게 살짝씩 가야지, 이거든요. 근데, 못 이겼네요. 자, 이거는, 제가 1대3 하는 것 중에서는 웬만큼 어려워요. 자, 이렇게. 옛날에는 진짜 이거 어쩔 때 조종하는지 좀 몰라가지고 헤맸었던 기억이 나요. 자, 이렇게 이겨버리죠. 원래 이렇게 이겨버리니까 당연한 거예요, 저는. 자, 이거는 얘네들이 이제 이거 차지하고 있을 때 와이어는 여기서 이제 돈을 획득하면 되죠. 저희는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, 돈을. 난 돈이 좋아. 돈이 좋아. 난 돈이 좋아. 오케이, 이겨버렸구요. 벌써 1대3의 마지막 게임이 되시겠습니다. 꽁꽁 얼려! 네, 너무 간단하게 이겨버렸죠?